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가면 광신자가 되고 또 이런 전염을 막는 이런 시기에 정부 시책에도 참여하지 않은 고집쟁이의 보수 골통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안 나가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요즘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들은 욕을 먹든지 말든지 왜 관계없이 거짓말도 하고 악착같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투철하게 아, 저렇게 노출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빠지면 물도 불도 가르지 않고 미치도록 저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딱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로 치러지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지금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90살이 된 지금 이만이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만이를 따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호령하며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이 돈독해서 그 믿음을 붙잡느라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감수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그들은 파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포기하지만, 그러나 자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지금의 이별은 잠시이고, 그리고 지금은 잠시 동안 내가 욕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온갖 어려움도 겪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일단 성경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아주 뼈에 박이도록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성경 공부가 얼마만큼 성경이 살아있는가 짝짓기를 통해서 비유 마치 비유 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꽤 마치기 식으로 어 결국은 어~ 쇠뇌가 되고 미오기도 해서 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14만 4000명에서) 빠지면 거기서 제외되면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죽어라 고 경쟁 사회가 되고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예배 두 번만 빠지면 14만 4천 명의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어야 합니다. 헌금 내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야 14만 4천 명을 명 안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어 얼마나 다를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든지 누가 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개척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어, 열정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지 관계없이 그 모든 교회는 다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집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그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내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은 소유격을 쓰고 계시죠. 소유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고, 내 교회라고 왜 소유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주님께,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 불러내서 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복된 은혜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가 아, 교회로 형성되는지 그 구성을 보면 롬칠오케 1 9장5절로욕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신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자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서 주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상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비록 구약과 신약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소유 의식을 가지고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주인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아직 그들은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1월 10일에 양을 구해라. 식구가 많은 많은 대로, 조금 적은 대로 양을, 이웃 사람과 함께 나눠서 양을 구해라. 그리고 14일 날에 그 양고기를 먹어라. 양은 다리를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그 양을 잡었고 중요한 것은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라. 대문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통과하게 해라. 아직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나누어 구워 먹고, 그리고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왕자로부터. 시골 농부, 이르기까지 모든 집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리,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는 개조차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자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어, 이 이집트 왕은 아주 사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네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라. 그래서 조건 없는 어, 그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나오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때문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말한 그 사건이 고스란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이유월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수록 7정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부터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완전히 고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을 하고 뚱딴지같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국의 전국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강원도는 빌립지파죠.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들이 구원받아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해괴멍측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대한민국 사람만 12지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로 포교를 하고 있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에만 1 2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그 이후에 강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어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 세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2 4장로 중에 하나가 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양의 어린 피를 대문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수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돌아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권이시면서 그 일곱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에게 뭔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지금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으로써 관계가, 모든 관계가 중지되고 식당이 문을 닫고 지금 모든 삶이 올 수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더 소중한 예배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되고 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더 뭉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세상은 왜 도대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결코 해로운 집단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인데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정말 있어서는 안될 존재처럼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 매도하는 아주 치욕적인 글들이 도배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교회보다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훨씬 더 감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서 책상에 있든지 또는 부딪히든지 직장 하루 8 시간 꼬박 같이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염 위험이 높지 않겠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땀 흘리고 운동하며 활동하는 그런 다중 시설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내주 두번 모이고 한번 모일 때한 시간 두 시간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손잡이를 비롯해서 사람이 손으로 터치하는 것을 수시로 우 소독약을 뿌려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예배가 위축되고 있고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즉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의 회원이 되는 조건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회원으로 해도 되지만 회원 가입을 하면 아그 점수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 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회원 가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주, 이름과 생년월일, 또 주소, 요 정도만 써놓으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 가지고 언제든지 들어가 물건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어, 특별한 단체일수록, 고급스러운 단체일수록 들어가는 회원 조건이 까다롭게 됩니다. 특별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어, 그런 어, 특별한 단체일수록 회원 가입이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은 어쩌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나 또는 더러운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지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 단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에 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알게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육이 아니라 말은 네 정신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알수 없다. 이걸 가르쳐준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2000년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맨 정신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어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 깨닫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균이 지금 번식하고 있는 이런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 교회가 좀 예배 좀 잠시 좀 중단하면 안 되나 왜안 되나 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고 어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전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특성상 어, 특성상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절대로 나 혼자서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광염교회다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광염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고 개인 한 사람의 자격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단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구성요소가 공동체라고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라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페트라다 반석이다 그렇죠 집은 어디다 지어요 반석에다 짓죠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신앙고백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격입니다. 교회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제와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교회로서 그대로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우린 지금 비상시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영상 예배를 금주부터 우리가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교회는 교회 특성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모임들도 조심스럽지만 다시 재개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혼돈 바이러스라고 하는 혼돈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연병을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연병을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야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 떨면서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리 뛰쳐나와서 낙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리 춘천 지역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